그게 봐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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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 거예요, 이번에. 그리고 이 사람 나는 이만희 씨에 대해서도 모르고 정강우 씨에 대해서도 몰라 사실은. 근데 정강훈 씨 네. 사주를 한번 볼까? 아 정강훈 씨 한번 볼까 해요. 그래서 제가 사주를 준비해왔는데 나이는 이제 연세는 65세시고요. 네. 그리고 음력으로 네. 3월 28일생. 와, 이 사주는 목사나 스님이나 우리 같은 제자 그런 사주를 가진 사람은 분명해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제자가 됐어도 사기꾼이 됐을 것이고. 나는 그 테레비 보면서도 내가 느꼈어. 네. 나이는 몰랐거든. 네. 지금 나이를 보니까 이 양반은 용으로 치면은 머리는 있고 꼬리는 없는 사람이야. 혼자 돈 단독적으로 절대로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. 아... 그리고 이 양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주 자체를 보면 약간 소심한 거는 있어. 원래 이 사람은 나라에 녹을 먹어야 되는 사주거든. 그러니까 아... 나란 일을 하라는 사주를 가졌어. 네. 근데 그 사주까지 승승장구를 못해. 이 양반이 공부를 어디까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네. 내가 볼 때는 나중에 공부를 신학 공부를 해도 했을 것이고 네. 처음부터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야. 사랑 제일교회를 하면서 네. 아마 고생을 많이 했어. 이 사람은 굉장히 어느 순간에 귀인을 만난 거야. 기도를 많이 해줘갖고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다든가 뭐를 어떻게 해줬다든가 굉장히 그랬어. 그러니까 밀어준 거지.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발단이 된 것 같아. 내 견해지만 네. 이 양반이 지금 뭐 이게 1, 2년 해갖고 이렇게 한 게 아니거든. 좀 준비를 오래 초년에는 굉장히 고생한 사람이야.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이 어떻게 보면은 관제는 작년부터 들어왔어. 올해 해운년에 우리 이 병신생들이 뭐 삼재가 아니래도 그렇게 좋은 운세는 아니야. 작년에 완전히 이 사람 가치라는 형국이었어. 그게 봐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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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진 거예요 이번에. 그럼 이런 분들 사주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 잘 따르는 그렇지. 화술이 좋아 이 사람이. 이 사람이 은근비언도 좋지만 좀 뻥이 되게 센 사주야.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 형제도 조금 일찍 여유 있었을 거야 이 양반은. 그래서 자수상과라는 사주가 분명한데 허세도 많고 교만도 많고 욕심도 많고.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았지 악으로 풀려고 하진 않았어. 근데 자기가 어느새 영웅이 돼버린 거야. 처음에는 이 사람도 목사 생활할 때는 좋은 마음을 했겠지. 근데 어느새 뒤에서 으쌰으쌰으쌰 해주고 하니까 사주에 들어있는 게 슬금슬금슬금 나와. 응?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뒤에서 든든한 백라운드가 있다는 얘기지. 이 사람 운세를 보면은 50대 초반서부터 컸을 거야. 62세, 3세는 돈도 많이 벌었을 거야, 이 사람이. 아, 큰 돈을 조금 만졌어요? 많이 만졌지. 한 7, 8년, 10년 동안은 많이 만졌지. 근데 이분과 공통 분모가 되는 분이 한 분 또 계세요. 누구?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만희 교주죠. 아, 이만희 씨? 네. 좀 이제 이분도 좀 짧게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을까? 그 양반은 이 양반하고 성격이 반대야. 굉장히 소심해. 머리는 되게 좋아. 이 정강훈이보다 머리는 진짜 좋아.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은. 그리고 이 사람 네. 나는 이만희 씨에 대해서도 모르고 정강훈 씨에 대해서도 몰라 사실은. 네. 근데 굉장히 있잖아 여자 복이 많다 그래야 되나? 이 이만희 씨는 이만희 씨요? 여자로 클 수 있는 관계다 그래. 아, 이 양반이 목사 그리고 교주 이런 식으로 종교에 대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렇지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같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자 우리도 이 길을 가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길 오고 싶어서 오는 사람은 없어. 신학이야 내가 신학 공부하고 싶어서 하고 신부님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 스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풍파란 다 겪어. 단 공통점은 화술로 먹고 살아야 되는 직업이 공통점인 거. 그리고 다 스님이나 보살이나 목사나 신부나 대라는 사주를 귀문관사를 타고났다는 거. 그렇지. 그러니까 요만한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그냥 처음에 이만하게 불러 섭외를 해야 되니까.